찍으면서는 단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. 왜 갑자기 그런 고백을 지금? 예. 아니, 그랬어요. 아니, 그때 왜냐면 그때는 그 역할에 그 역할에 이 친구가 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, 몰입이 돼 있었으니까 그쵸. 그때는 또 체격도 좀 키웠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황회장 역할을 그 현장에서 딱 보고 아, 네가 이뻤었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그러니까 정도로 그 역할에 맞춰서 예, 얼마나 변신을 또 그죠? 예, 연기 변신을 예, 예. 대본 보면서도 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. 오빠랑 저랑 되게 편하게 있다가 이 현장에서 만나면 되게 새롭겠다 생각했는데 멋있었어요. 네, 너무 달라 보여서 오빠 볼 때마다 현장에서 아유 너무 훈훈하죠. 네. 아, 그 진짜 그러니까 영화 씨도, 보시면 되게 느낌이 되게 달라서 구하라 씨도 그러면 그 전에 멋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건가요? 네, 그렇게 되나요? 자, 그렇게 아, 네,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이었는데. 이번 영화에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본 걸로 네, 예. 정리하고요.